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뭐 그야말로 이 스페인 대사관 북한의 북한 대사관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 공격해가지고 컴퓨터 뺏어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단체가 또 나타났어요. 그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야 세게 나옵니다. 그 단체가 나타났어요. 자, 그 단체가 뉴조선, 새조선이라는 단체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아주 세게, 빡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새벽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렵네요. 자, 새벽에 김일성 비석에다가 잉크를 뿌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 너무 컴컴해서 잘안 보이지만은 잉크를 뿌려요. 잉크를 막 뿌립니다. 세 번, 네번 뿌렸어요. 자, 새 조선의 대청소는 시작됐다. The cleaning efforts by a new 조선 has begun. 개혁 개방의 새 조선, new 조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동영상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허황된 수령 신격화를 나라 곳곳에서 없애겠다. 묘비석보다 많아진 김과 흔적들을 이제 우리가 파괴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은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동영상도 있는데요. 동영상 딱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조선의 새 조선을 건국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놔둔다. 다만 김정은이만 제거해버린다. 북한에 있는 공무원들 그대로 놔둔다. 봉급도 그대로 준다. 다만 김정은이만 제거한다. 이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거 구독해야 되겠습니다. 구독하고 전체 알람 설정했어요, 제가. 자, 그리고 여기 동영상 여기 있죠. 보시면은 광고가 뜨네요. 광고는 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 여기, 아, 맞네요. 자, 새조선 성명서. 이렇게 해서 4분짜리 동영상에 올라오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새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민주정부다. DPRK. 북한은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자유민주 인권을 지향하는 정상적인 정부다. 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다. 지들끼리 해먹는 범죄 집단이다. 인민을 노예한 수령 식민지일 뿐이다. 우리는 수령 독재,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겠다. 결사 저항하겠다. 결사 항쟁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전주기인가 세습 정권의 종식이다. 3대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전주기인가를 노예들의 일진이다. 뭐 우리나라 말까지 쓰네요. 철부지 딸까지 내세우는 이 바보 같은 놈들 없애주겠다. 순천, 응천순인.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게 순종한다. 새 나라의 국호는 조선이다. 우리가 독재와 목숨을 건 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조선 인민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다. 대한민국을 귀속하기, 대한민국에 들어가기 위한 건 아니다. 김과 세습 정권의 고리를 끊겠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우선은 김정은이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진정한 통일은 평등하게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통일을 하겠다 이거죠. 조선을 이끌 새 정부의 첫 정당은 자유민주당이다. 김정은은 우리 당을 축소 왜곡하고 조작 말살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소탕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거는 허풍이다. 우리는 절대 제도한테 소멸당하지 않는다. 자, 조선 노동당은 인민의 육체와 정신까지 결박하는 유일한 체제다. 그리고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자, 그 신념을 모아 자유민주당,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당이에요. 자유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자유민주당이 아니죠. 사회민주당이죠. 공산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새 조선에서 정치개혁의 유일한 숙청 대상은 딴 사람 다 그냥 공무원들 그대로 유지하겠다. 봉급 그대로 주겠다. 다만, 오로지
독재자 전주기인가 김정은만 죽이겠다. 요 선언을 했어요. 요거에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 그대로 놔두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18,000명이 봤어요. 많이 본 거죠? 예, 조회수가 2주밖에 안 되는데 18,000명. 저도 좋아요 한번 눌러줍니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퍼 날라주십시오. 새 조선이 목표가 북한 공무원들 그대로 놔둔다. 다만 김정은이만 전주기인가 김정은이만 제거하는 게 목표다. 이거예요. 통일은 그 다음 얘기다. 지금 사회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은 자유민주당입니까? 자유민주당 아니죠. 사회민주당이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저 사람들. 근데 얘들은 북한의 민주당은요. 자유민주당이에요. 자유민주당. 야, 거꾸로 됐네요.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사회민주당. 즉 공산민주당 같은데 공산주의 민주당 같은데 북한의 민주당은 자유민주당이래요. 야, 이게 역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